과제평가란 무엇일까요? 과제평가는 선정, 중간, 최종, 그리고 추적평가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본 강좌에서 다루는 과제평가의 절차와 개념, 그리고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과제평가 표준 지침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때문에 R&D 관련 과제를 기획하고 수행하게 될 여러분과 같은 예비 과학기술인 또는 대학원생들은 우선 과제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과 해당 지침을 관련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꼭 한번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선정평가입니다. 선정평가는 정부 등이 공고하게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과제의 우수성을 절대평가 또는 상대평가를 통해 판단하고 지원 대상 과제를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의 목적과 과제의 목표 수준을 다양한 절차를 통해 파악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성패를 가르는 평가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선정평가 추진 절차입니다.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 추진 절차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선정 절차는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전문기관평가,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통보, 이의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선정평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계획서 작성 이전 단계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이 3책50, 즉 책임자로 3과제, 공동연구원으로 최대 5과제까지 참여 가능한데 이 사항에 해당되는 사업인지 확인해야 하며 현재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수가 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양식과 작성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처나 산하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신청 요강 또는 신청 안내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중간평가입니다. 중간평가는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 그동안의 연구 실적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 평가하고 차년도 또는 다음 단계에 대한 연구 계획의 내용이 적정한지와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각 부처 사업의 특성 등에 따라 용어와 추진 절차 등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중간평가의 종류는 진도점검, 연차점검, 연차평가, 중간모니터링, 단계평가 등으로 구분됩니다. 진도점검은 과제 수행 현황 및 사업비 사용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연도 중간에 수행하는 점검이고 연차점검은 단계가 진행 중인 과제의 연차 실적, 계획서 검토를 통해 연구 진행 정도를 점검하고 연구 수행 중에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차평가는 해당 연도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하여 연차 보고서 및 차년도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검토 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이고 단계평가는 단계별 협약을 체결한 사업에 해당 단계의 사업 결과 보고서 및 다음 단계의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입니다. 중간 모니터링은 간소화된 평가 자료에 기반을 둔 서면 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중간평가의 추진 절차는 진도점검, 연차점검, 연차평가, 단계평가로 나눌 수 있고 평가 방법은 연구책임자의 발표평가 또는 현장평가 형태로 연구개발 과제별로 그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절대평가 또는 혼합평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며 등급 구분이나 할당 규모 또는 표기 방법 등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연차평가나 단계평가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 통보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기관은 이의신청과제 접수 후 14일 이내에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즉시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최종평가입니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이 종료되면
연구 결과 보고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연구 종료 후 45일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보완한 서류와 전자문서를 협약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는 최종 연구 성과물의 목표 달성도 및 연구에 대한 성실 수행 점검을 통해 우수한 연구 성과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최종 평가의 추진 절차는 각 부처별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절차는 최종 보고서 제출,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평가, 중앙행정기관 승인 및 후속 조치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부처의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 규모별 평가 유형 및 세부적인 평가 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별 사업의 특성과 해당 사업의 추진 목적 등에 따라서 요구하는 결과도 다르므로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및 배점 기준 등은 각 부처의 사업별 특성과 규모에 따라 차별화되며 학문 분야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평가 지표 및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적평가입니다. 추적평가는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 결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공동관리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추적평가는 과제 종료 후 성과의 관리 및 활용 확산 점검 강화를 통해 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연구개발 과제 선정 시 가감점을 부여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그렇기에 추적평가의 주된 목적은 과제 종료 후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과 창출 등 성과 활용 확산 현황의 조사 및 점검을 통해 성과 활용을 촉진함에 있습니다. 2017년 개정된 과제평가 표준 지침에서는 연구 과제의 유형을 창의 원천형과 성과 창출형으로 분류하고 성과 창출형 과제의 경우 추적평가를 강화하여 성과 활용을 촉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R&D 과제평가의 단계별 주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평가자와 피평가자 모두의 입장에서 R&D 과제평가의 단계별 대응 전략을 잘 이해하는 것이 과제평가에 가장 잘 대처하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